안녕하세요. 미니골프의 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 채널에 나타난 심짱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네. 여기 그린 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제가 또 이 퍼팅이 네. 아주 부족한 점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 이 심짱 고수님께서 네. 제게 이 퍼팅을 알려주신다고 네.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미니님이랑 라운드를 한번 해보니까 또 이렇게 쓰리퍼시 난발되고 포퍼도 간혹 보이고 이러더니까 가슴이 막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막 미니님이 슬픈 표정이 막 영상에 남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퍼팅을 좀 잘하는 쓰리퍼스를 안 하는 방법에 진짜?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자, 쓰리퍼스를 안 하려면 미니님 무엇을 잘하면 되는지 아세요? 쓰리퍼스를 안 하려면 어프로치를 잘해야지 쓰리퍼스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옹그리를 했어. 네. 그런 상태에서도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쓰리퍼스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퍼팅이 오케이를 받으면 돼요. 그게 정말 말이 쉽죠? 그렇죠. 그래서 즉 첫 번째 퍼팅은 뭐가 남냐면 네. 롱폿이 남죠. 맞아요. 그렇죠. 첫 번에 이렇게 2m 안에 붙이고선 이거는 향후 운영관 없어요. 있어요. 향후 운영관 있는데 근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래 퍼팅은 롱폿이에요. 롱폿을 잘하면 컨시드 안에 막 50cm 붙였는데 친구들이야 땡그랑 할 때까지 해. 이런 거는 대회 빼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투펫이잖아요. 즉 롱폿을 잘하면 된다 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롱폿을 잘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롱폿 잘하는 법?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저쪽이에요. 네. 자, 한번 서볼게요. 자, 일단 미니님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미니님 약 한 10m 돼요. 한번 쳐볼게요. 뭐야, 잘하잖아. 아니, 오늘 왜 그래? 왜 이래요? 오늘 왜 그래? 사실 이 방송에 지금 여러 편 나갔는데 아니, 잘하는 모습 약간 우측 보고. 약간 우측 보고? 왜 그래? 왜 그래요? 왜 그래? 좀 일부러 좀 못 쳐봐요. 지금 더 잘하고 있어. 방송이 안 되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필드 나가면 어떻게 치냐면 이럴 때 그렇게 딱 때린다는 거예요? 때리거나 또 하나 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리막이잖아요. 네네. 제가 겁먹는 거예요. 지금은 연습장이니까 과감하게 치는데 조금 뭐 또, 이렇게 그거는 네. 그건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현실과 연습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루틴을 처음부터 해봐요. 루틴을 제가 네. 저기서 정해드릴게요. 제가 저걸 옮길게요. 위치를 옮길게요. 네. 그러면서 루틴을 정확하게 여기서 뒤에서 보고 퍼팅 넣고 이 하는 거 다 현실처럼 해봐요. 네. 자, 제가 저걸 옮길게요. 그걸 진짜 현실처럼 똑같은 루틴을 하면 연습 때랑 비슷할 수가 있어요. 네. 저 이쪽으로 옮길게요. 이쪽으로? 네, 이쪽이면 경사가 이렇게 심하게 들어올 네. 이쪽으로 가니까 더 세게 쳐야 돼.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타고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런데 해봐. 타고 내려간다 하면 네. 저기까지의 거리를 예상해서 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해봐요. 네. 한번 해봐요? 아까랑 다른 느낌이에요.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쓰고 이거는 현실감 네. 있네. 아까는 일자 경사니까 네. 좀 쉬었다 치면 지금은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뒤에서 봤어요? 봤어요. 어디를 봐야 되는지도? 봤어요. 좋아요. 맞아요? 그건 몰라요. 해봐요. 자, 했다. 그 다음에 쳐봐요. 약간 진짜 리얼이다 생각하고. 어우, 너무 많이 봤죠? 어? 너무 많이 본 게 아니라 들어가겠어. 어? 들어갔어요. 이 사람 배울 사람이 없네. 누구를 가르쳐 들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요, 거꾸로. 자, 더 어려운 거 하자.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이러지? 어떻게 했어? 아니 루틴을 다시 해보라고 해서 저 정도쯤 보내면 여기서 타고 컵까지 컵까지 가겠지 싶어서 그대로 쳤죠. 근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거? 왜 그럴까? 진짜 어려운 거. 이건 너무 쉬웠어. 그럼 내가 또 옮길게요.
너무 대박. 쉬운데. 아니 어떻게 분명히 어려운 것 거야? 같은데 이거 왔어. 거기 이거 더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자 됐어요. 똑같이 현실감. 자 오 그래요 했고 이건 경사도가 심하니까 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어. 쉽지 않은 거였어요. 자 또 조금만 더 위로 보면 돼요. 네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이때는 조금 더 위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아니면은 더 조금 더 세게 쳐야 될까? 세게와 위에 당 동시에 둘 다 동시죠. 네. 그러면 다시 그렇죠. 아까 루틴 뒤에 보고 좋아요. 오 맞아. 오 잘한다. 저기서는 오! 공이 멈추는 구도는 아니니까 괜찮긴 괜찮았어요. 근데 필드에서 네, 네. 이런 거리 뭐 이런 라인 이런 거는 사실 홀컵을 네, 홀컵이 아니구나 컵을 지나가면 못 들어가는 거죠.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 장소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이렇게 쳤잖아요. 네. 그럼 여기를 지나서 지금 제 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나갔는데 공이 저기까지 가버렸잖아. 네. 근데 이 공이 여기 오게 해서 컨시드를 네. 받을 순 없어요. 또 위로 쳐야 되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구조라서 세우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제가 시도는 해보는데 들어가진 않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저건 어려운 거예요. 아. 네, 저건 어렵다. 여기 스크린 골프 치면 왜 나오잖아요. 네. 네. 한번 해볼게요. 저도 지금 사실 미니님 걸 봐서 네. 저 같은 경우는 더 위를 치겠죠 당연히 이게 더 위를 쳐서 저기서 이제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문제는 저기서 안 내려오면 그렇죠. 지금 왜냐면 사실 경사도에 있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었고 사실 미니님 자리가 더 좋은 자리였어. 오르막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런 퍼팅을 할 때는 사실 밑에서 위로 쏠려고 하는 그게 훨씬 나은 거죠. 근데 거리 힘 조절은 많아졌는데 쉽지가 않았던 거죠. 자 일단은 미니님은 너무 잘해서 우리 다시 이쪽으로 옮겨놓고 네. 네. 아, 뭐 이렇게 잘하는 거지? 무슨 핀을 옮기고요? 롱포팅을 알려달려고 했는데 아, 왜 그래? 롱포팅을 본인이 제일 잘하면 분명히 연습하러 나왔는데 신기할세 신기해요. 제가 이것도 한번 쳐볼게요. 아니야, 이제는 아니에요? 반대로 해봅시다. 반대로? 우리 저쪽에서 일로 쳐봅시다. 이걸로 아, 오케이 저기 가서 이 핀에다가 놓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내게 여러분, 하나 더 주세요. 저 자리 가서 자 여러분 여기? 이거는 좀 어려울 거야. 이거는 이게 왜냐면 이쪽에서는 내리막 저쪽에서는 오르막 오르막으로 보이죠? 여기서? 네 오르막으로 안 보여요? 오르막으로 보여요. 왼쪽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한번 해볼게요. 살짝 오르막 있어요. 어우 세다 홈런이네. 그렇죠 여기서 자. 다시? 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그렇죠. 한번 해보니까 되는구나. 지금 제가 볼 땐 결론 네. 미니님은 네. 배울 게 없어. 비니님은 배울 게 없고 아니 알려주셔야죠. 연습만 하면 돼. 연습만 하면 되고 네. 다만 이건 있는 것 같아. 어떤 거요? 저 순서가 잘못된 건 있어. 자, 봐봐요. 어떤 순서요? 내가 만약에 네. 요거 하나만 그냥 내가 볼 때 연습 부족이야. 본인은 타고났어. 자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퍼팅을 하는 순서는 내가 뒤에서 봤잖아요. 내가 갔으면 먼저 경사를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페이스를 먼저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페이스를 먼저 맞추고 그 라인을 본 다음에 네. 자 이렇게 제가 잡을게요. 잡은 다음에 이게 경사를 봤죠. 이 클럽에 내 스탠스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냐 자세히 보니까 발이 맞추고 클럽이 항상 오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경사가 정확히 지금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좀 쉽지만 아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왼쪽이 높아 오른쪽이 높아 맞아요. 오르막이야 내리막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골프 퍼팅을 잘하려면 경사를 읽는 거 내가 똑바로 보내고자 하는 곳이 보낸다가 1번 두 번째가 경사를 잘 읽는 거거든요. 결응사를 일단 읽었으면 그 다음부터 루틴은 그 타겟 지점을 보고 페이스를 맞추고 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스탠스 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퍼팅을 둥 뭐 아까 말한 나는 민기적 거려 막 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연습 때 아 난 이렇게 멈칫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어떤 그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요. 프로들도 아 민기적 거리지 말자 이러면서 쇼퍼트 하는데 진짜 이래. 그 다음에 쇼퍼트 진짜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민기적 거리고 어느 누구나 홀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습이랑 이런 걸 좀 통하면 되고 지금은 루틴을 좀 바꾸자. 페이스 맞추고 다리 벌리고 그 가상 라인을 상상을 해요. 그 다음에 그쪽에다가 퉁 친다. 이렇게 순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공 간 곳 있죠. 네. 저 자리에다 한번 쳐보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 봤죠? 네. 그러면 야, 봤어? 자 페이스를 먼저 가상 라인의 페이스를 먼저 맞추고 그렇지 그 다음에 스탠스 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연습스윙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방법도 좋아 그렇지 그런 순서로 오 그렇죠 우와 뭐 나랑 똑같이 가네 우와 그 루틴만 좀 바뀌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잘했는지 기준점은 세우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계속 발이 먼저 오고 탁 치니까 아 이거 운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이상하게 잘 치니까 할 말이 없었거든 내가. 근데 정석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루틴이 네. 엄청 중요한가 그쵸? 봐요. 루틴을 조금만 바꾸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연습 부족. 충분히 감각은 좋은데 그 감각에 정형화된 루틴으로 연습하는 거. 그래서 그것이 계속 나한테 일정한 루틴을 줘서 내 실력이 계속 쌓이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할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뭐 해가 다 질라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좀 이상하게 괜찮네요. 너무 잘 돼가지고 네. 무슨 레슨 프로그램 찍었는데 못 쳐야 되는데 지금 잘 쳐가지고 이게 또 현실이니까 리얼리티 하잖아요. 네. 도움 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조금 더 어려운 어프로치는 저희 네. 심장님 채널로 가서 봐주세요. 네.